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문스튜디오 MS01번 다크나이트. 이제 라이덴으로 합체하는 친구 중에 게츠에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로 유키카제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이렇게 또 바로 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츠에이가 나왔고, 마침 이렇게 출시돼서 제품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MPG 마스터피스 가타이 정품 라인에서도 게츠에이를 공개를 했어요. 진짜 기차 모드가 와 어마어마하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문스튜디오 게츠에이를 봤는데 좀 식더라고요. 물론 문스튜디오의 라이덴 합체 모드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바로 출시해준 문스튜디오의 두 번째 제품 게츠에이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렇게 조그만한 게츠에이가 쓸 수 있는 총안자로 들어가 있고요. 이 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키카제 총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이제 도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그냥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 도색들, 그리고 입자가 있는 도색으로 인해서 조금 펄도색 느낌 나게끔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옆쪽에 달리는 큰 캐논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장착해줄 수 있고요. 조그만 총도 이쪽 팔에다가 장착해줄 수 있고, 이 큰 총에다가 이 조그만 총을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기계적인 몰드 표현들도 해놨고, 유키카제랑은 완벽하게 똑같은 도형의 그런 큰 총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컴바인 모드 때 다리 옆에 달리는 그런 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열차와 열차 사이를 잇는 이런 부품 또 하나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얼굴은 이제 유키카제랑은 조금 다르게 조금 더 남자답게 생긴 그런 얼굴 들어가 있는데 입술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네요. 얼굴도 저렇게 좀 펄도색 느낌 나게끔 해줬고, 앞쪽에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들어간 저런 조인트 구멍들까지 다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클리어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어깨 조형이나 이런 어깨 부품 열고 닫는 거 거의 유키카제랑 진짜 비슷한 조형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다리통 이쪽에 다이캐스트 부품들 쓴 거, 그리고 뭐 팔뚝의 모양, 손가락 모양, 진짜 다리 하체 쪽 빼고는 위에는 거의 변신 시퀀스까지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이따 변신을 시켜봐야겠지만, 근데 유키카제랑은 조금 다른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한 네이비, 조금 더 고급진 색으로 변하기는 했습니다. 옆에도 뭐 이런 몰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세심하게 잘 파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계적인 표현들까지도 유키카제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등판 조형까지도 거의 이전에 나왔던 제품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금 까지기 쉬울 것 같은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뿔도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불관절이기 때문에 뭐 360도, 그 다음에 뭐 까딱까딱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위에 그리고 밑으로는 이렇게 살짝 숙여줄 수 있습니다. 어깨는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요. 이 부품을 걸려봤자 많이 뻗을 수는 없어요. 이런데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깨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회전관절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라쳇 관절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 있는 데서 360도 돌아가는 관절, 그 다음에 변신 때문에라도 이렇게 거의 다 접을 수 있는 그런 팔꿈치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뭐 뒤에까지 연장시키면 거의 다 접힌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관절은 그나마 나쁘지 않은데 여기가 허벌이에요. 아마 안쪽에도 핀 관절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좀 많이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톡 쳐도 내려갈 정도니까, 물론 이거는 관절이기 때문에 개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안에도 개판이에요. 확실히 너무 빨리 내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히 똑같은 파츠를 쓴 것처럼
엄지는 안쪽에 볼관절 그리고 끝에 핀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줄 수 있는데 여기 한 이쯤에서도 접히는 관절이 있어야 조금 주먹을 쥐어줬을 때 더 자연스러운 가동이 나오는데 그게 없네요.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엄지를 이렇게 닫아줘야 되는데 주먹 쥐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안 쥐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스튜디오 처음에 되게 좋았는데 다른 애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제품이 엄청 고퀄리티까지는 아닌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백팩 살짝 들어주고 요 정도로 360도 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뒤에 저렇게 락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풀어주면 허리도 이렇게 앞으로 살짝살짝 숙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 빼고 여기 가운데도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 고관절 앞으로 라쳇 그리고 뒤로도 라쳇 옆으로 벌리는 거는 따로 라쳇 없고요. 관절 강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허벅지는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돌아가고 거의 유키카제랑 동일한 조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릎도 굉장히 뻑뻑한 라쳇으로 이렇게 90도 그 다음에 이렇게 뒤쪽으로 나중에 합체 시에 쓸 수 있는 관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무릎에서도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접어줄 수 있고 살짝 힌지를 빼면 앞뒤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도 있는데 회전이 안 돼요. 이건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꼬락도 합금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 발꼬락은 그냥 까딱까딱 움직이는 정도? 그 정도로만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628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이전에 나왔던 유키카제보다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까지는 약 24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문스튜디오 MS-02번 유키카제와의 크기 비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터피스 콤보이 블랙 버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스터피스 선스트리커와 하운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사실 이 친구랑은 어떤 거를 그렇게 막 비교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와가지고 일단 지원 마스터피스 라인 쪽으로만 비교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엔 대망의 문스튜디오 MS-01 다크나이트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자체는 거의 유키카제랑 비슷해요. 어떻게 어디서 변신을 해야 되는지 근데 조금 다른 점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요. 특히 하체는 그래도 설명서만 보시고도 굉장히 쉽게 변신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이 제품도 팔을 변신시켜 줄 건데요. 이거 진짜 여기 팔을 이렇게 열 수 있어요. 그냥 슬라이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보이세요? 야, 처음부터 이런 부품을 조립해서 줍니다. 문스튜디오 진짜 굉장히 별로네요, 품질이. 물론 이것도 당연히 개체 차이겠지만 이런 거를 그냥 조립시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잘 정리를 해주셔야 이렇게 안으로 쏙쏙쏙 들어갈 수 있고요. 손가락은 이렇게 잘 정리된 상태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팔을 조금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조인트 살짝 뺀 다음에 힌지 앞으로 살짝 밀어서 이렇게 위로 올려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줘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 깨끔 껴주면서 이 위에 있는 부품 올려주고요. 조인트는 꾹 하고 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팔 부품 열고 안쪽에 손가락 굉장히 잘 정리해 준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힌지 이용해서 뒤로 이렇게 밀어 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까지 꾹 하고 밀어 넣어 줍니다. 이렇게 닫아주고 뒤쪽에 있는 이 부품까지 빼준 다음에 힌지 앞으로 살짝 밀어서 위로 꾹 올려주면서 이쪽 부품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맞게 꾹 하고 눌러주고요. 조인트 규격도 굉장히 빡빡하네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도 이전에 나왔던 유키카제랑 똑같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팔을 먼저 벌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여기 수직 이렇게 만들어주고 팔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벌려준 다음에 앞에 부품
여기 가슴 부품을 이렇게 열어서 안쪽으로 머리 넣어주고요. 뿔, 파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닫아주고 팔은 그대로 이렇게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줄 수 있고 여기도 안쪽에다가 손가락 넣어서 이런 식으로 부품을 빼줄 수 있고요. 이렇게 부품을 빼주고 슬라이드 살짝 해준 다음에 여기 등판 자체를 가지고 올라오면서 안쪽에 있는 저 조인트들 이런 식으로 조인트 껴주고 이 옆에 달랑거리던 부품은 안쪽에 있는 슬라이드 이용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내리면서 여기 옆구리에 붙어있던 조인트랑 맞게끔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꾹 눌러주고 반대도 동일하게 슬라이드 이렇게 올려서 가지고 내려오면서 옆구리 조인트 맞게 꾹 하고 껴줄 거고요. 이러면 언뜻 모양 나오죠? 이 상태로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부품 살짝 여기 등에 있던 부품 이런 식으로 빼서 먼저 이렇게 펼쳐주면 더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서 넣어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고정해주면 되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조인트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부품 이렇게 살짝 바깥쪽으로 벌려주고 이쪽에 있는 부품은 가지고 올라오면서 슬라이드 쭉 밀어주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들이랑 다 방향 맞게끔 꾹꾹 눌러주고 옆에 있는 부품 이렇게 넣어주고요. 점점 이뻐집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던 부품은 이렇게 벌려서 안쪽으로 밀어서 이런 식으로 조인트들 다 맞춰서 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껴주면은 이런 식으로 앞부분인지 뒷부분인지 대체이가 완성이 돼갑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동일해요. 이렇게 벌려주고 여기 이렇게 락 걸어주는 부품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려서 바퀴 안으로 밀리는 거 이렇게 막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 쪽 변신을 해볼 건데요. 일단 유키카제보다는 다리 변신은 굉장히 쉽고 직선적이었던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 안쪽에 조인트 박혀 있는 거 이렇게 딱 뽑아주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부품도 이런 식으로 딸칵 떼주고 옆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벌려줄 거고요. 벌리면서 여기 안쪽에 있는 볼관절 이용해서 이쪽 부품이랑 맞게끔 조인트 딱 껴주고요. 그 다음에는 발을 이렇게 살짝 힌지를 내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을 살짝 들고 안쪽에 힌지가 있어요. 저 안쪽에 있는 힌지를 이렇게 위로 올려준다고 보면 되고요. 안쪽에 보면은 저렇게 가운데 힌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 있던 걸 이런 식으로 밀어서 올려주면 되고 조인트 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꼭 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옆에 있는 부품들의 조인트를 다 맞춰서 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살짝 올려주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조인트들 꾹 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조인트 맞게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발가락 안쪽으로 꾹 밀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되고 여기는 이중인지 이용해서 이렇게 펴주고요. 여기도 이중인지가 설계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파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 발바닥 뒤꿈치 쪽에 있던 이 부품 내리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이런 식으로 꾹 굉장히 쉬운데?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빼서 이렇게 바퀴 있는 부품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리고 닫아주고 다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바퀴는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조인트 빼주고 돌려주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부품도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안쪽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가지고 와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 벌려주고 그리고 바퀴를 먼저 빼주고 닫아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가지고 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관절 내려주면서 조인트들 다 맞게끔 꾹 하고 껴주고요. 발바닥은 살짝 내려주고 그리고 여기 위에 부품 딱 열어주고요. 바깥쪽으로 살짝 벌리면서 힌지 이용해서 가지고 와주면서 꾹꾹 껴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옆에 있는 조인트들 이런 식으로 꾹꾹 다 껴주고요. 여기도 이런데도 조인트들 꽉꽉 맞게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발바닥 내려주고 펴주고 여기 옆에 이중인지 이런 식으로 펴주고 발가락이었던 부분이 저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 안쪽으로 꾹 밀어 넣어줄 거고
앞쪽에 있는 이 조인트 쭉 껴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가운데 조인트들을 굽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바퀴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가운데 조인트 맞게끔 눌러준 다음에 여기 고정시킬 수 있는 부품들 다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 돼요.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미니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 보고요. 여기 조인트가 그냥 허벌이네요. 여기 안 껴질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무기에다가 같이 이렇게 껴준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꼭 껴주면은 문스튜디오 MS-01번 개츠A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진짜 이 옛날 일본 감성이 물씬 나는 그런 열차인 것 같아요. 물론 문스튜디오도 이렇게 덕트 표현들이나 기계적인 표현들 굉장히 잘 해주기는 했는데 확실히 MPG 라인이 거의 넘사벽급으로 나와버려서 이것도 굉장히 이쁘지만 여기 열차 위에 그렇게 전력선 같은 거 달려있는 MPG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MPG 보고 이 문스튜디오 제품 오늘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식었었거든요. 뽕이 좀 빠졌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유키카제랑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앞쪽에 이런 와이퍼 효과들,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리어 파츠들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문자 위에도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고 이런 기계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덕트들, 앞뒤가 거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무기 달린 방향이 뒤쪽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천장 쪽에도 뭐 이것저것 표현은 좀 해준 것 같아요. 뭐 엄청 티는 안 나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껴준 다음에 이제 유키카제랑 결합도 할 수 있고 이제 문스튜디오 제품들끼리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빡빡해 보여서 저는 더 이상 넣지 않겠습니다. 진짜 처음에 한번 꼈다가 진짜 거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바퀴도 굉장히 잘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진짜 깔끔하면서 이쁘고 변신은 유키카제보다 진짜 훨씬 더 쉬웠어요. 단차도 거의 없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키카제랑 개츠A 비클 모드 비교입니다. 진짜 제가 철덕까지는 아닌데 진짜 이런 기차 볼 때마다 뭔가 막 몽글몽글 막 멋있고 괜히 철덕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키카제는 조금 더 멋진 신칸센 모양을 하고 있고요. 얘는 조금 더 네모네모한 좀 감성 있는 그런 일본의 동네 전차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근데 이게 뭐 화물차로 쓰인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철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렇게 유키카제랑 비교했을 때 그냥 거의 길이가 비슷해요. 이제 합체 다리 비율을 생각했는지 이거는 뭉퉁뭉퉁 네모라서 괜찮은데 아무래도 유키카제가 조금 더 짧은 느낌은 드는 그런 진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또 멋있네요. 이렇게 레일 같은 것만 깔려있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는 문스튜디오 01번 다크나이트 개츠A 제품의 컴바인 모드 변신 영상입니다. 컴바인 모드도 이제 거의 비슷한 조형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처음에 이 부품이 뭔가 했더니 여기 뒤에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 부품을 여기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참 머리를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바퀴들 락을 다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밑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락 다 풀어주고 여기도 락 풀어주고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요. 여기는 조인트 빼면서 안쪽에 조인트 맞게 꾹 하고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있는 부품들을 분해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딱 빼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짝 빼서 위에도 이렇게 조인트 안쪽에 걸려있는 거 살짝 이렇게 빼서 옆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품은 이런 식으로 딱 올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천장 부분에 꼈던 이 부품도 일단은 살짝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조인트들을 이렇게 살짝 빼준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반으로 다리를 살짝 나눈 다음에 다리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붕 있는 쪽을 열었던 부분을 이렇게 다시 닫고 밑으로 내려서 조인트를 다시 잠가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조인트들 맞게끔 이렇게 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허벅지 있는 부품 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해서 직각 정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바퀴 고정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발목 보호대 같은 부품을 이렇게 열어주고, 이 검은색 인지를 안쪽 저 끝까지 밀어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꾹 넣어주면 이렇게 조인트가 맞물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인트 맞물리게 하고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다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옆면도 이런 식으로 조인트 다시 맞게끔 꾹꾹, 그리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힌지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허벅지 있는 부품 쪽에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서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바퀴 있는 쪽 이런 식으로 살짝 뺀 다음에 여기 검은색 힌지를 이런 식으로 꾹꾹 밀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안쪽에 방향 맞춰서 조인트 꾹 넣어주고 바퀴도 이런 식으로 내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발가락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옆면 닫아주고 조인트 앞에 딱 껴주고요. 그리고 뒤쪽에 한번 이렇게 접어서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면서 조인트들 다 끼고 맨 뒤에 있는 부품들까지 이렇게 조인트 엇갈려서 연결해 주면은, 그리고 이렇게 앞에 부품 껴주고 이렇게 조인트들 다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캐논 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문스튜디오 MS-01 대치A 다크나이트 제품의 콤바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뒤쪽에 있는 이렇게 조인트 풀어주면 앞으로도 살짝 숙일 수 있고요. 발목 관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면 안쪽으로 와 이렇게 꺾을 수 있는 관절까지 생깁니다. 이것도 나사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빡빡한 그런 기분이 들고요. 로봇의 허리 회전 관절을 이용해서 발목까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야 진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쪽에다가 나중에 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 같고요. 일단 열차 모드 자체도 저는 유키카제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색깔도 그렇고 뭐 그냥 이런 조형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두 개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품질이 굉장히 좋은 거는 아니라는 점. 여기저기 QC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10만원도 안 하는 제품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인 것 같기도 해요. 트리플 체인저가 되고 어차피 얘네들의 최종 목적은 이제 합체이기 때문에 야 어떻게 합체될지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유키카제랑 비교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진짜 크기 어마어마합니다. 기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슷할 텐데 제 거 같은 경우에 지금 허리를 빼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가운데 있던 부품이 이런 식으로 반토막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다리 대충 변형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이거 합체하면 엄청나게 클 것 같고요. 그래도 마스터피스 가타이 라인도 모으고 이제 문스튜디오 라인도 모으고 있는데 이제 MPG가 진짜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문스튜디오 라이덴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드가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다른 매력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문스튜디오 MS-01 다크나이트 대체A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